컨슈머 로열티 있잖아. 걔는 그거 자체로 정말 많이 쓰여. 얘도 경제학적 용어인데, 이거는 고객 충성도로 좀 보면 돼. 고객 충성도. 그래서 뭐, 지표로도 좀 많이 쓰여요, 나중에. 또, 막, 분석과 관련된, 어떤 경제, 경영 관련된 과목 들을 때, 진짜 자주 나올 표현이에요. 그리고 4번 볼게. 커스터마이즈 디자인 있잖아. 이것도 이 자체로 많이 쓰이는데, 커스터마이즈가 무슨 뜻이야? 너희 많이 들어왔지, 커스터마이즈는. 커스텀된 디자인. 너희 이를테면 막 그런 거 많이 봤지? 주문 제작하는 거. 뭐, 케이크 같은 것도 막 주문 제작하고 그러잖아. 그치? 요즘 그런 게 대세인 게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잖아. 가치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커스터마이즈는 고객 맞춤화된 이라는 뜻이에요. 고객 맞춤화된. 그리고 ED에서 D가 빠지면 커스터마이즈 자체가 고객 맞춤화하다라는 동사가 있어. 오케이? 고객 맞춤화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4번도 꽤 많이 쓰일 거예요. 얘는 나중에 마케팅 수업 들으면 되게 많을 거야. 그리고 5번에 있는 에코프렌들리는 다 알죠? 친환경적인. 이거 알아야 돼요? 5번에 에코프렌들리는 꼭 알아야 된다. 다 알 거야. 그리고 잠깐만 이거 쌤이 이거 좀 빼먹었는데 마지막 문장에서 because of competitive pressure on price 있잖아. 이거는 원래 원형이 요격도가 알죠? press 이거 무슨 뜻? 압박하다 누르다. 뭐 누르다라는 표현이 가장 원초적인 뜻이긴 하죠. 이거 누르다 아니다. 누르다라. 알겠지? 오케이? 쌤이 보고 있니? 네. 그리고 이게 명사가 돼가지고 이게 압박이 되는 거죠. 그쵸? 아 그리고 이 프레스라는 표현 자체가 또 다른 뜻으로 좀 많이 쓰이는 게 또 요것도 있는데 맞아 그 보도 또는 기자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 전쟁 그러니까 너희 전쟁 영화 같은 거 좀 봤는지 모르겠는데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전쟁터에 이렇게 완전 끼고 프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전쟁의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 그 사람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진짜 대단한 거지. 그래서 그 사진 막 찍고 그러는 기자들이에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압박하다 누르다 그리고 이거 명사대가 좀 압박이 되었습니다. 좀 얘기하려고 했고요. 31번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내가 또 몇 번 볼까? 하나만 또 짚어줄래? 뭐든 40번이요. 40번이요? 보자. 예. 자, 40번, 한 30초 줄게요. 다시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이거 일단, 무슨 뜻이니? 무슨 주제야? 주제 자체가? 이거 지금 좀 스토리를 읽어보면, 영업 실적을 올릴 때마다 뭘 했다라는 거야? 어떤 액션을 취했다라는 거야? 뭘 했대?
경적을 주었대. 그냥 땡 하는 그 소리를 주었대. 그래서 판매 실적을 올릴 때마다 그거를 이제 땡 하고서 이제 소리 경적을 이제 나게끔 했대. 그거 자체를 불었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세일즈 실적을 올릴 때마다 계속해서 경적을 부니까 누가 많이 불면은 그게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 저 사람 되게 잘했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다라는 스토리거든. 좀 한번 볼게 내용. 자, 첫 번째 문장 여기 리얼링 비즈니스 석세스 요거 자체 형준이 읽고 한번 해석해 주세요. 네, 형준이 40번 했다고 30번 하자고 했었는데요. 39번 하자고. 이게 더 짧네요. 아, 아니야 아니야 40번. 아, 아니야 40번 볼게요. 네, 40번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쏘리. 아, 쌤 30번 보고 있었네. 오케이 미안해 미안해. 일단 그러면 너희 40번 보고 있었니? 40번 보고 있었어? 오케이 그럼 바로 가자. 미안 미안. 자 바로 가자. 자 40분은 그럼 뭐에 대한 내용이야? 실험. 응 맞아요 실험인데 자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개의 의견이 있는데 달리 할 때 그들이 뭐, 점점 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학생들이 흥미를 응 맞아요 다시 흥미를 가진다. 맞아 흥미를 훨씬 더 많이 가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야. 오케이 자 바로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형준이가 읽고 해석해 주세요. Nancy Rory and David Johnson conducted on. 네, 읽고 해석해 주세요. 네. Nancy, 네. 네, 여기 보세요. 이 자체를 좀, 이거 뭐 사실 수고를 안 해도 돼. 그냥 해석은 될 텐데 이게 자체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여기 자체를 빈칸을 뚫어가지고 들어갈 표현 자체를 고르는 경우가 있거든, 가로.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로 컨덕트한 experiment 자체가 실험을 진행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너희 conduct, 진행하다, 수행하다 라는 뜻을 알고 있잖아, 그치? experiment은 실험일 거고. 네, 실험을 진행했다. 뭘 진행했냐면, 자, 어떤 거냐면요. 네. 네,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육 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15살. 아니에요. 5th and 6th. 이거, 이거는 그렇게 봐야 돼. 다섯 번째야, 여섯 번째로 봐야 돼. 오케이? 네, 다섯 번째야, 여섯 번째의 grader. 어떻게 볼까요? 5학년과 6학년들 어사인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얘들아? 어사인 무슨 뜻이 있을까? 자 그렇게 were assigned to interact on a topic.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관하여 interact 무슨 뜻이야? 네,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배정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뭐뭐 하게 하다 정도로 보면 돼요. 네. 자, 그래서 5학년과 6학년들이 이제 어떤 주제에 관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이제 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교육적인 환경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where서부터 끝에 있는 on a topic까지 앞에 있는 teaching environment 자체를 꾸며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여기는 건희가 읽고 해석해주세요. with one group. Way that everything agreement. 네. 한 그룹에서. 네. 소문은 이끌어 졌다. 네. 이러한 방법으로. 네. 정의를 따르면서. 너 여기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더 매끄럽게 봐줄래? That built on agreement.
합의를, 그러니까 agreement라는 것 자체가 합의라는 명사거든. 자, 얘들아 잠깐 봐줄래? agree는 동의라는 뜻도 있는데 agreement 자체를 동의로 보면 좀 안 맞아 떨어지는 구석이 있어. 그래서 동의와 합의는 좀 구태여.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동의는 누가 누군가에 대해서 좀 일방적으로 오케이 하는 거고, 합의는 뭐야? 두 사람이 같이 오케이를 하는 거지. 그래서 agreement는 그냥 이 자체로 합의라는 명사로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해석이 좀 많이 매끄럽게 떨어질 거야. 자, 합의를 지으면서, 이거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합의 자체를 결론적으로 뭐 하는 거야? 도출을 하는 거야. 도출하는 방법으로 토론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야. 토론이 이끌려짐을 당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좀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은 형준이, 아 형준이가 아니고 미안해요, 채민이. 이 세컨드 그룹. 네. 쉽게 가요. 네. 아, 네. 두 번째 그룹에서는 정도로 볼게요. 그 토이가 디자인 네. 불합의 정도로 보면 돼요. 사실 어그리먼트는 일치라는 명사도 있는데 그냥 불합의 정도로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was designed, 그러니까 고안이 되어졌다는 거야. 설계가 되어졌다는 거야. 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정확한 정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게끔 토론 자체가 이제 설계가 되었다는 거야. 두 번째 그룹에서는. 자, 그 다음 고은이, students who easily. 좋아. 그 엔드에 생각표 좀 해줘요. 한번 해석해봐. 이 문장 좀 중요하거든. 어떤 생각이냐면 동의를 끌어내기 자, 리치는요 도달하다 정도로 쓰였고요. 합의에 도달했는데 어떻게 도달? 합의에 쉽게 도달. be interested in 어디어디에 관심이 있다는데 less가 붙어버렸어. 덜 관심이 있었던 거지. 어디에 얘들아? 토픽에, 주제에 덜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부도 덜 했고. 좋아. and 그리고 맞아요. 도서관에 가는 횟수도 훨씬 더 적었대요. 뭐 하기 위해 가는 도서관? To get additional information. 내가 얻기 위해서, 뭐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는 도서관의 횟수도 현저히 적었다라는 거야. 그럼 자, 쌤이 이렇게 물어볼게. 자, 이 뭔가가 적었던 스튜던트 있잖아. 얘네는 저기 퍼스트 그룹일까 세컨드 그룹일까? 세컨드. 잘 생각해봐. 퍼스트일까 세컨드일까? 자, 이거에 대한 답은 조금 미뤄봅시다. 자, 무튼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그룹 자체가 뭐 쉽게 도달했으니까 구태여. 막 뭔가 찾아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야. 대충 느낌이 그래. 자, 그 다음 문장은 그 지도가 읽고 해석해주세요. 어떤 most? The most noticeable difference. The most living was living when teachers showed a special film about the discussion topic during lunch time. The interview. 네. 가장 noticeable. 알리시오? 자, 오케이. noticeable 이것 좀 알아두자. 얘들아, notice라는 자, 일단 notice 너희가 아는 대표적인 뜻 뭐 있어? 다 좋아. 공지하다, 알리다. 주목하다도 있고요. 그리고 알아차리다도 있거든. 자, 알아차리 이렇게 많이 있고 명사로는 어떻게 써요? noticeable.
공지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주목으로도 많이 쓰여. 오케이, 자 다시 notice, N-O-T-I-C-E는 공지하다, 알아차리다, 또 뭐 있었지? 주목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많이 쓰이고요. notice라는 표현 자체는 공지나 주목으로 많이 쓰이거든. 근데 이 noticeable 있잖아, 얘는 사실 공지, 뭐 알리다라기보다는 주목에서 조금 형용사로 바뀐 거거든. 자, 이거 자체를 좀 적어봅시다. 눈에 띄는 이야. 눈에 띄는 이란 형용사야.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주목할 만한 또는 눈에 띄는 이야. noticeable. 주목할 만한 또는 눈에 띄는. 오케이, 자 그럼 해석해주세요.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는 네. 여기는 사실 또우가 맨 앞에 들어갔어도 되는데 지금 중간에 갔던 이유는 그냥 이거 자체로 그냥 그러나 정도로 볼게요. 그러나 눈에 띄는 차이는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네. 드러났다. 네. 선생님들이 네. 특별한 영화를 보여줄 때 네. 보여줬을 때 주제 토론에 관한 맞아요. 토론 주제에 관한 네. 이런 점심시간 도중에 점심시간 도중에 뭐 그 주제와 관련된 토론하는 그 주제와 관련된 영화를 보여줬을 때 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고은이? 아 고은이 말고 그 저기 형준이? 얼리? 처음부터 아예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유도된 집단이 있었고 그리고 불일치를 낳도록 이제 또 설계된 집단 두 집단이 있었는데 합의를 낳도록 한 집단에서의 18% 정도만 이제 영화를 보기에 18% 정도만 영화를 보기 위해 점심 시간을 놓쳤다 즉 영화를 봤다는 얘기고 그리고 처음부터 불일치를 낳도록 한 그러한 집단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45%가 영화를 보기 위해 남았다라는 거야. 이 말인 즉슨 결국에는 처음서부터 동의를 낳게끔 했던 그 집단과 처음서부터 불일치를 낳게끔 하도록 한 두 집단이 있는데 어디가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찾고 어디가 조금 더 공부를 더 하려고 했다라는 거야. 첫 번째 집단일까? 두 번째 집단일까? 두 번째 집단이 되는 거야. 애당초 불일치를 낳도록 설계한 집단.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은, 오케이. 자, 여기는 채민이. The first to feel the least gift to find out who was lying in the group. 오케이. 이거 있잖아. 그 중간에 있는 하이픈 좀 제외하고 get 다음에 바로 can be로 가볼게요. 해석을. First to agree. 봐봐, 우리 이거 연상연상. 얘들아, 아, I'm so thirsty. 이거 무슨 뜻? 나는 굉장히 목말라지. 거기서 Y가 빠졌어. 그럼 명사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갈증. 갈증이지. 갈증, 욕망 정도로 보면 돼. 갈망, 막 이런 뜻이에요. 좋아요.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뭐 슬라이더 정글짐으로의 그런 이제 갈망들보다 더 파워풀할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the thirst to feel a knowledge gap can be more powerful 요 정도까지는 봐도 돼요. 구태여 뒤쪽에 있는 데는 안 봐도 돼요. 자 그러면 어떠한 대립 예체비나 to find 거기 한번 해석해 주세요. 맞아요. 그룹 안에서 누가 뭔지 who's right 이거 지금 내 목적으로 들어왔고 find out 찾아내기 위한 지식에 대한 gap은 gap에 대한
그 갭을 채우기 위한 갈증은 점점 잘하지 더 파워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 중에 주제에 대해서 학구열이 더 높았던 그룹은 어디 그룹이에요? 두 번째 그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밑에 볼게요. According to the experiment about 뭐 그 실행했던 그 experiment에 따르면 students' interest 학생들의 관심, 뭐에 대한 관심이냐면 topic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뭐 했대? 일단은 이 A는 좀 건너뛰어야 되겠지. 뒤쪽 먼저 봐야 되겠지. When they are encouraged to 뭐 할 때? Default. 자, 뭐 할 때? Default. Default일까? 얘들아, 이거 좀 잘못됐다. 이거 지금 쌤 거에는 A하고 B의 순서가 좀 바뀌어 있거든.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encouraged to 뒤에는 뭐야? Default. 잠깐만. 너희 그 B에 지금 default approve corporate 이렇게 나오니? 아, 네, 아무튼 네네네 이거 좀 잘못됐네. 오케이. 자, 그들이 장려되어질 때 의견을 뭐 할 때 그들 스스로가 뭐 하도록 장려되어질 때 다르도록 장려되어질 때 그들은 학생들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increase 했어? decrease 했어? 당연히 increase 했겠지.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보면 되고 decrease가 되려면 사실상 뭐 decrease에 대한 내용 자체는 나오진 않았지. 그치? increase 하려면 결국에는 그 주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게끔 해줘야 된다. 그게 핵심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얘들아 숙제는 쌤 좀 불러줄게. 뭐 간단해. 자, 잠깐만. 쌤이 저거 와가지고 딱 시간 봐. 자, 우리 21년 9월까지 풀었잖아. 20년 9월, 그 다음 20년 9월이거든. 20년 9월 모의고사를 전부 풀어와 주시고요. 전부 풀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좀 많다라는 느낌이 나와서 20번에서 원래 26번까지였는데 24번까지만 해석을 전부 적어와 주세요. 20, 21, 22, 23, 24, 5개인데 우리 이번 주는 평일에 쉬는 거 알지 얘들아? 다음 주 일요일에 간다고 하루에 하나씩만 해서 적는데. 오케이?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얘들아 문제를 풀면은 당연히 채점은 안 될 거야. 너희 왔을 때 채점을 쌤이랑 할 거잖아. 그 문제를 풀면서 이제 모르는 단어 다 체크해서 오세요. 알겠지? 그리고 일단 오늘 거 숙제 한번 검사할게요, 쌤. 알겠죠?